미대 진학을 위해 재수하던 시절 학원비를 벌기 위해 노래를 부르던 그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나훈아 모창 가수 나훈아 씨. 아무도 닿지 않는 바람만은 모달래 인물을 잡초요 원조를 따라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물론 가족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제멋대로입니다. 행사가 뜸한 여름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데요. 일어나면 눈길은 언제나 주방으로 향합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매일 아침 7시 40분 식사하는 남편. 오늘은 아내 복례 씨의 아침 식사 준비가 조금 늦었습니다. 밥 됐나? 아니, 그렇게 알았어. 지금 8시 7분 전이야. 알았어. 남편의 재촉에 마음이 분주한 아내. 앉아갖고 주방만 딱 쳐다보고 있어. 주스 안 줘? 아이고, 저리 급하다. 좀 기다려봐. 짜증내는 남편의 입을 막기 위해 주스부터 대령합니다. 자, 마셔. 아이고, 먹을 거 달라고 계속 주방만 쳐다봐. 아이고, 땡큐. 머리 띠나 좀 하고 나오지. 아, 머리가 사자야, 사자 완전. 저게 제일 싫다고 하네, 머리가. 주스 마시니까 목소리가 딱 튀잖아. 좀 엉덩이 좀 들어봐 거기서. 꼼짝 않고 지시만 하는 남편이 얄미운데. 아 이거 갖고 오면 안 돼요? 나중에 어차피 가져가면 되고. 주방만 딱 치라고 그냥 머리를 풀어 산발을 하고 앉아가지고 아유. 집에 있을 때는 제일 편안하게 있어야지. 아 시끄러워. 머리. 아유 좀 집에 있으면 좀 도와주면 안 돼? 말로는 도무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꼭 저렇게 머리를 풀어 산발하니까 아침에 밥 먹을 때 저래 저 머리를 쳐다보고 밥을 먹으려고 밥이 넘어가는가. 이런 남편을 무장 해제시키는 건 손주들. 나셨어. 야. 결혼 40년 동안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무뚝뚝한 남편입니다. 집안일을 거둔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은 가장 장자라는 거는 항상 그 장자에 맞게끔 해야 되지. 장자가 밑에 직원들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 박수를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행주나 짜고 앉아있고 청소나 하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그건 되는 건 아니거든.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10년 만에 결혼해서 10년 만에 난 아들이라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집안에서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너무 자기가 최고인 줄을 알아가지고 그게 힘들어 힘들어. 평소보다 같이. 늦은 아침이지만 운하 씨의 얼굴이 나쁘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꼭 있어야 하는 생선 반찬이 있기 때문이죠. 이거 밥 먹고 이거 하나 쓰시오. 뭐야 이거? 이거 설문조사리야. 하남시에 대해서 쓰는 건데 다섯 장 이상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 학교에서 하는 거야? 응. 현재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정합니까? 이건 기타에 들어가야 돼. 기타에다가 써야지. 미사리, 카페촌, 부활. 무슨 초등학생 선생님 이제 미사리 카페촌 부활이요. 말도 안 돼 그거는. 선생님 보고 웃겄다. 한남 씨가 왜 아니야. 유명해졌냐면 미사리 카페촌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못 내. 낼 수가 없어. 그거 뭐 애들 초등학교 4학년 자리가 설문조사하는데 카페촌을 부활한다는 거 말도 안 되지.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하지를 말아야지. 미사리 카페촌 때문에 하남시가 유명해졌는데 그 카페촌이 죽어버리면은 하남시를 위해서 하는 그 때문에 카페촌이야. 아니 그래도 이거 안 돼. 이거 못 내. 낼 수가 없어 이거. 하남시가 살려면 미사리 살려야 돼. 미사리 살려면 하남시 카페촌을 형성을 시켜야 돼. 나한테 설명하지 마. 안 돼. 그거 무조건 안 돼. 일단 안 돼. 나 됐어. 이거 가져가라 그래. 이거 어디 있어. 하고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설문하는 건데.
빨리 가면 돼. 친구 남편한테도 시의원 나오려면 카페촌 살려야 돼. 그 카페촌 안 살리면 안 돼. 하남시는 미사리 하면 카페촌이야 이래. 지금 카페촌 하나도 없어요. 두 개인가밖에 없는데 그거 어떻게 살려. 다 죽었는데 뭐 갈 때 낼 수도 없어요. 못 내. 완전히 황소고집이야. 황소고집. 이길 수가 없어요. 저걸 어떻게 내라고 해보고 갖다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하면서 잔자는 것부터 다 고집통이야. 아이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야. 아침 식사를 한 후에는 연구실이라 부르는 지하로 출근. 매일 노래 연습을 하는 공간입니다. 나훈아 씨는 모창 가수로 성공하기 위해 원조 나훈아를 끊임없이 연구하며 노력했습니다. 노래 부를 때 마이크를 잡고 뭐 이래가지고 노래할 때 그 연습 제출 같은 거 좀 하고 그랬죠. 처음에는 약간 상기된 표정에서 웃는 표정. 수많은 나훈아 모창 가수가 있지만 운하 씨가 유명세를 얻은 건 제스처상을 받으면서부터. 그러나 나훈아도 인정한 실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울지 마, 울지 왜 울어. 나훈아와 똑같아지기 위해 멀쩡한 치아까지 갈아냈고 지금은 자신의 노래를 선보일 만큼 가수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훈아 창법이라면은 꺾고 뒤집는 창법을 갖다가 가장 포인트로 쳐준다면은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처음부터 모창 가수로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인데 예충무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최초로 음반을 이게 내게 된 거고 나훈아 닮았다고 그때부터 쇼단장님이 시킨 대로 제2의 나훈아 나생활을 해서 나훈아 씨 노래만 부르고 다녔어요. 변변한 무대가 없던 30년 전 모창 가수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지방 이곳저곳을 떠도느라 가정에는 소홀했죠. 대신 18곡 같은 나이에 시집온 아내 복례 씨가 살림을 떠맡았습니다. 생계는 물론 삼남매 교육과 집안 대소사까지 억척스럽게 남편 없는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남편 운하 씨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여자분들이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남편 보고 제발 하지 마세요 이러는 게 술, 여자, 담배, 노름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것만 안 하면은 100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90점이 되는 거야.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노래 연습하는 거밖에 모르고 결혼기념일 나 결혼했고 한 번도 결혼기념일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마누라 생일도 몰라. 그래도 언제나 당당한 남편 운하 씨. 가수 나훈아 씨가 잠적한 지 무려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동안 건강 이상 소리 제기되고 가수 나훈아의 소식은 운하 씨의 가족들에게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는데요.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아니 부부로 살지도 않는데 그 돼? 저렇게 떨어져 살 바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해주지 왜 안 해주냐 그 말에 내 말은. 슈퍼스타 아니야. 슈퍼스타로 살면은 이건 국민의 몸이야. 그 스타는 국민의 사람이지. 개인적으로는 자기 남편이지만은. 나훈아를 옹호하던 운하 씨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아빠는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돼. 야, 아니 내가 왜 고마워해야 돼 엄마한테? 엄마는 아빠한테 안 그러잖아. 어? 아빠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방해 안 하고 엄마 같은 사람 어딨어.
나는 엄마한테 잘하고 있지. 내가 뭐 잘했는데? 아니 아빠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한테 엄청 잘하는 거라고. 내가 왜 나 같은 남자가 못했어? 아빠는 집안일을 안 돕잖아. 엄마가 40년 넘게 이렇게 하는데 전 진짜 고마워해. 아 몰라. 순수하게 나만 위해서 40년을 살아 나 서로 같이 잘 살라고 하는 거지. 아빠 우리 가정은 엄마가 지킨 거야. 엄마 없었으면 우리는 못 지켰어 이 가정을. 고마워해야 된다. 그런 거 알긴 아나 몰라. 그 엄마의 노력만 자꾸 노출시키고 또 삐진다. 아빠 너는 뭐 삐져 내가? 또 삐진다 하지 마라. 내가 뭐 삐지는 사람이야? 잘 삐지잖아. 에이 벌써 삐지셨구만. 집안일은 안 해 목. 남자는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는 운하 씨. 딸의 지적이 고깝기만 합니다. 엄마 때문에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야? 그럼 나를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만 계속 이래 가지고 우리 가정을 잘 이루고 화합을 이루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자.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니까 그냥 이야기하자. 성공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집안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또 술약 드려. 또 술약. 아 술약 드려. 아 큰일 나네. 이거 자꾸 자는 것 같아. 어둑어둑해지면 영락없이 전화가 걸려옵니다. 오늘 두손 누워요? 저 우설민이하고 제임스 킹하고 하루도 안 걸리는 하루도 안 걸리는 하기로 했어. 맨날 술이야. 몸은 건강하려면 자꾸 알코올로 소독을 자꾸 해줘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간단하게 한잔 하는 거지. 간단하게가 몇 시간이요? 아이고 그래 그냥 아이고 몇 시간이라도 좀 가 나가 있어라. 술을 뭐 정해놓고 시간 정해놓고 먹나? 뭐 이런. 아 열 시간 있다 와 그러면. 아내의 잔소리는 귀에 꽂히지도 않습니다. 집을 찾은 손주들. 할아버지 어디 가게? 할아버지 어디 가게? 술마시러. 잘 취하고 오세요. 예. 술 적게 먹고 오라야지 잘 취하고 오라고. 이리 와. 일하는 딸들 대신 손주를 돌보는 아내를 도울 법도 하지만 오늘도 나 몰라라. 조금만 먹고 오세요. 조금만. 내가 말 먹나 근데? 다녀오겠습니다 할머니. 식구보다 술과 보낸 시간이 더 많습니다. 거의 안 들어와. 한 달이면 열흘밖에 안 들어와요. 나는 아예 남편 없다 생각하고 살았어요. 내가 벌어서 애들 셋 가르치고 내가 벌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나는. 오랜 무명가수 시절 생계를 책임졌던 아내의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운하 씨의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형님은 이제 술을 숙군이고 형님은 솔직히 술 많이 안 드시잖아. 폭주야 폭주가 폭주. 내가 벌써 표정과 색깔이 다르잖아. 이거 딱 잡은 때하고. 아 진짜 얼굴이. 이건 놓을 때 잡을 때 얼마나 이 정도로 행복하다. 젊은 시절 집에 소홀해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운하 씨. 밖에는 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지 마. 사람께 울지마 이랬잖아. 그 나무나는 울지마가 아니고 훌지마 이래고 훌. 아. 그리고 어깨도 뒤져. 예예 이거잖아. 훌지마 울긴 반동으로 울긴 우 이런 식으로. 뛰어. 아 이게 내가 몇 번에 공부를 많이 했다니까. 아 그러니까. 아, 모창에 대한 공부. 술 마시러 간 남편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아내. 잠자리에 드는데요. 맨날 술 먹으니까 술 냄새 나서 못 자요. 그치? 이게 제 방이에요, 이게. 여기가. 술 때문에 각방을 쓴 지도 오래. 그런데 잠도 편히 못 자게 하는 남편 운하 씨. 문제덩어리. 제일 흔들려. 아, 또 왔어. 술 취했네. 아이. 아, 벌어, 눈물이 흐르지. 아이고, 뭐야! 필수 해야지. 필수! 필수! 뭐, 군대가 필수냐. 형수님, 좋았습니다.
하루 이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삭스피는 무슨 삭스피냐. 아유, 삭스피도 다 자다 일어났죠. 이거 싹 치웠어, 이분 지금. 가야 되나요? 아니, 뭐 가기와 왔는데 앉아요. 약 올리나? 형님이 무마할 수 있어요? 밖에서만 먹으면 좋을 걸 꼭 집에 끌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 운하 씨. 강심장이라고 해야 할지 참 대단한 남편입니다. 이 통째로 막 들고 막 먹어라. 이게 왜 이리 날라가냐? 무시해. 형, 무시해. 가방. 예. 야, 하나. 이기적인 남편 덕분에 해탈을 했다는 아내. 순이가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얼씨가 인사드려야지. 드려야지, 인사. 드려야지. 내가 누군데 까불지 마라. 나는 힘이 있는 완장찬 겁니다. 아니요, 김봉내 참. 아, 그 조용히 떠들어. 위에서. 아, 미안. 인터폰. 아, 술을 하나씩 먹자. 인터폰. 아, 시끄러워서 문 닫아야겠어. 알겠 아니요. 시끄럽다고? 그럼, 인터폰 오면. 또 난리나요. 아 형수 그거 지금 나가자 여기. 어디 올라가 돈 주었든지 이상하게. 이웃집에서 인터폰 하여 시끄럽다고. 어제 떠들게 지금 술 취하고 혀 꼬부라지는데 노래 연습한다고 난리잖아요. 안 돼. 동네가 딱이야. 내 마음 채워줄 동네. 허전한 이 마음 꽉꽉 채울 동네. 동네는 나의 전부야. 내 사랑이야. 정말 정말 동네가 딱 결국 걱정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옆집인데 너무 시끄러워서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네. 아, 조용 좀 해봐. 왔잖아. 아유, 진짜 큰일이야. 내일 이제 저 아저씨 어떻게 볼 거야 이제? 그렇지, 눈이 찌그러져 갖고 무슨 인프나. 이제는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아내 봉예 씨. 우리 남자들의 의기양양을 위하여! 위하여! 나훈하 씨, 가정으로 강제 복귀가 시급합니다. 젊었을 때 30, 40대 때는 이것보다 아주 더한 것도 내가 보여줬고 지금 이 이상 더 변해버리면 내가 그 무슨 낙으로 살 게 있나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냥 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살면은 그게 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말하고 좀 좋게 말하는 자상한 남편, 좀 그런 남편하고 살아보고 싶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이렇게 뭐 스스로 좀 뭐 해먹고 어? 좀 난 다른 거 없어. 빨래 좀 한번 시켜봤으면 좋겠어. 빨래 좀. 한 번도 안 해봤죠. 요새까지 살면서. 양반한 짝을 안 빨아봤어.